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도전을 해볼 건데요. 제 구독자이자 저희 사업을 같이 하시는 진호님께서 뭐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진호님은 모자를 정말 좋아하시고 모자가 잘 어울리시고 모자를 벌써 100개 정도까지 수집하시는 모자 광이십니다. 이 모자 매니아 분께서 어떤 질문이든 다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답을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무모한 도전. 그래서 질문을 제가 어떤 걸 질문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듣고 제가 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능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리하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는데, 우리 모장님과 그냥 커피 한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첫 번째로, 왜 요즘에 유튜브 업로드가 좀 소홀해지셨는지, 그리고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네. 아, 네.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솔직히 뭐 유튜브 제가 모자왕이면서 그 DTG랑 티셔츠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을 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네, 모자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이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유튜브를 찍어 올리는 게 조금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제대로 준비하고 지금 다시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황을 하셨으며 그 다음에 또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냐면 저도 이제 구독자의 입장으로 항상 이렇게 모자왕님의 그 채널에 들어가 보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자꾸 안 올라와서. 그리고 며칠 전에 쇼츠 하나 좀 그냥 짧게 하나 올리셨는데 말 그대로 쇼츠인데. 예, 좀 서운하더라고요. 뭐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구독자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아, 예,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건데, 디지털 프린팅으로 그 공장을 차리고 싶었지만, 뭐,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고, 그건 어렵겠구나. 또 동시에 그거에서 실망할 만큼, 반면에 모자 쪽에서는 또 약간 좋은 일이 좀 많았어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툴을 만나면서, 야, 이거는 내가 옛날에 인터넷 하던 그 시절 때 그런 좀 강력한 무언가가 있겠구나 하고 덤벼들었는데, 네, 혜인 씨랑 영상을 찍다가 애니한테 다들 기대하듯이 혼났습니다. 아니, 왜 혼나는 거죠? 어우. 다른 여자라는 이유인가요? 뭐 그런, 그 다른 여자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쟤 이제 바람 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 제가 그게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애니랑 통화할 때는 좀 힘들다고 짜증도 부리고 빨리 자겠다라고 해서 좀 애니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이놈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웬 젊은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택시 안에서 재미있게 대화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많이 웃으니까, 아, 이게 혜인 씨가 또 리액션도 좋고 재밌게 찍으려고 또 파이팅을 했더니 다들 재밌게 보셨겠지만 애니의 눈에서는 저 새끼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니라고 함은 예, 애니는 제 이제 베트남 와이프죠. 네. 제가 한국에 이번에 와서 얼마 전에 베트남 결혼 신고는 이미 끝냈고 한국 혼인 신고까지 딱 끝내서 정확한 제 와이프입니다. 근데 엄청 여기서 그럼 애니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저희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달달한지, 얼마나 스윗한지를 좀 뭐야, 많은 외국 분들이 그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달콤하다라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그 화해할 수 있는 또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애니님께 영상 편지. 네. 모자 연결된 건가요? 아니, 뭐, 다, 뭐, 모장님께 궁금한 거니까. 네네네네. 영상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가 오해를 했구나. 다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일인데 왜 아, 그러냐. 손가락질 안 좋습니다. 예, 일이라 손가락질. 했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오해를 했지. 그게 아니라 일 열심히 해서 그래. 오직 너밖에 없다. 네, 한번 사랑한다. 하트, 아, 네. 이거 드셔야 돼. 네, 아, 역시. 아, 이제 다 풀리셨겠네요. 예, 많이 풀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 봐도 다 풀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애니님, 여기 모장님 제가 옆에서 자주 지켜보는데, 굉장히 일만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아름다운 재회, 예, 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요즘 근황은 일단 애니님의 그게 가장 컸던 거군요. 네. 욕 엄청 먹고 유튜브 네. 못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인 씨의 근황은 어떤가요? 혜인 씨는 그 영상이 사라졌는데. 네.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 일인데? 하지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관재 과장도. 너 그럴 줄 알았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6일날 베트남 가서 잘 얘기하고 와서, 네. 혜인 씨도 그 같이 유튜브 동료로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베트남 시장과 그 한국 시장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보신다면. 모자에 대한 네, 거죠. 네, 모자에 대한 거죠. 판매적으로 보자면,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니까 참 좋은 시장인데, 돈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일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때 이제 약간 월급이 좀 내려간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됐고, 월급은 회복이 안 됐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점심 밥값도, 뭐, 2만 5천 동, 3만 동짜리를 먹던 친구들이 3만 5천 동, 4만 동까지 내야 되니까, 2분의 1기를 지금 잃은 상황에서, 월급은 또 다운밸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이나 이런 쪽에는 돈을 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또 의외로 부자 형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의 제품들이나 모자도 고가가 막 잘 팔리고, 차라리 시장의 저가들이 보세나 아니면 품질이 안 좋다. 그리고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걸 사자. 뭐 이런 개념으로, 브랜드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가의 브랜드도 아니고 저가의 시장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통장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한국에서 3만 원에 파는 모자를 베트남에서도 3만 원에 팔 수 있나요? 한국에서 3만 원이라고 얘기한 걸 베트남에서 3만 원 팔면 6배수의 법칙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네네. 6배수로 하면 18만 원짜리 모자를 사야 됩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아. 말도 안 되게 비싼 모자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비싸게 안 팔려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아서 뭐 50만 동 이렇게 파는 모자도 있거든요. 60만 동 이렇게 파는 모자도 그 60만 있는데 동이면 얼마라는 거죠? 한국도 하나로 3만 원인데 한국도 아. 3만 원인데 그게 18만 원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 예, 지금 월급이 한 6배수 정도 나니까 제가 그렇게 6배수의 법칙을 쓰거든요. 아, 그러면 베트남에서 같은 제품인데 베트남에서 파시면 좀 현타 오시겠어요? 왜냐면 이걸 한국에서 팔았으면은 이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아, 근데 저는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베트남은 바로 공장에서 바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니까 운송비나 아, 이런 게 좀 세이브 됐고, 네. 베트남 동으로 또 계산하다 보니까 뭐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달러가 너무 오르고, 저희가 수입할 때 달러로 수입하고, 운송비가 좀 많이 비싸지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한국 생산이랑 베트남 생산의 가격 차이가 아주 좁아져서 거의 운송비라는 게 정말 크고, 달러 환율이 너무 작용을 잘못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 생산도 좀 준비하고 있고, 베트남 생산이 공장들이 바빠지면서 제가 차가운 밥이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네요. 그러면은 베트남 시장의 장점은 인구가 많고, 네,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좋은 인구 1억의 시장. 네. 한국은 구매력이 좀 강하고. 네. 네. 그죠. 베트남이 옛날에는, 네. 오토바이 자전거의 나라였잖아요. 자전거의 나라에, 네. 햇빛 쨍쨍한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모자를 무조건 다 썼어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모자 시장이었는데, 이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넘어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고, 캡모자를 쓰고 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베트남 정부에서 헬멧을 써라. 아. 이렇게 바뀌면서 모자가 안 팔리는 나라가 됐어요. 또 그런. 근데 또 기대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도 지하철이 생기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문화가 생기면 모자를 또 많이 쓸 거다. 멋으로. 지금 멋으로 쓰는 사람들은 좀 부자들, 패션 리더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쓰고 계신 모자가 요번에 프리미어에서
새로 신제품으로 나올 모자인가요? 네, 제가 장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술 모자 사장님이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 네 가지 사이즈의 버킷을 출시를 하고 계시고 이 워싱이 너무 좋고 피팅감이나 봉제, 10년까지 쓸 수 있는 이 내구성, 워싱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페이드된 컬러, 터치감, 이 피치 기모를 냈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고 저도 계속 쓰고 다니는 이 모자입니다. 그러면 그 모자를 이제 기획하셨을 때 그 모자뿐만 아니라 그 모자의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더 느끼는데 딱 한 가지를 뽑으라고 그러면 스토리입니다. 이 모자가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시작을 하고 잘 만들어주려면 기획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이 원단부터 요거는 저희가 마술 사장님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단 예전에 저랑 놀러 가서 춤추던 그 구박사 사장님이 원단 사장님인데 그분이 특별히 커스텀 원단을 개발했고요. 이 개발된 원단을 사장님이 후워싱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고 그 과정 중에 엄청 많은 스토리가 또 들어있고요. 저는 또 이거를 네 가지 사이즈로 만들어내면서 또 스토리를 더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꽉 차있는 모자 이게 이제 이번부터 나오는 모자고 제가 약간 뭐 꿈을 이뤄낸 모자 같은 그런 모자 이 원단에서 다양한 또 캡 종류 번거지 종류 팔각모 다양한 모자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는 모자인데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에 효자가 될 수 있게. 네네네. 일단 저도 실물로 만져보고 아까 써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질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다금질이나 이런 것도 저도 되게 꼼꼼히 보는 스타일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프리미어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모자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어찌됐건 대학의 전공은 또 모자가 아니시고 전공이 뭐시죠? 대학 전공은 국제무역입니다. 아 국제무역이신데 국제무역이 뭐 완전 동떨어진 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베트남하고 태국에도 또 업체가 있으시니까 근데 네. 그 모자를 하면서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텐데 모자를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와 또 가장 슬펐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질문이 아주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네. 슬펐을 때는 너무 많고 네. 기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뻤을 때 그 음이라는 한숨 섞인 어떤 한 음절에 같은 40대 남성으로 굉장히 많은 그 감정들이 오가네요. 네. 혹시 그 20년 동안 모자를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을 만들었지만 이 모자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고 나서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이 완성도가 거의 제가 원하는 수준의 99%까지도 올라온 모자고 어쩌면 지금 모자에 대해서는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자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나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큰 오더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그게 성사가 안 되면서 공장들이 다들 바쁘고 오더가 너무 많아서 이 풀케파 제가 이전 영상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사업왕기를 받으면서 이야 이제 국제무역 수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오 그래 시작 좀 좋아 가자 이랬는데 공장들에서 다 거절을 당하면서 정중한 거절을 당하면서 제가 모자 생산 고자가 됐거든요. 고자 된 게 좀 슬픕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리시는 거를 기뻤던 순간들이 튀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슬펐던 순간들이 그 기뻤던 순간을 덮을 정도로 지금 슬펐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눈빛만 봐도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슬픈 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모자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 많이 포기하고 모자 이놈의 모자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서 솔직히 그런 타이밍에 티셔츠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모자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티셔츠로 옮겨 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모자고 근데 그 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 보겠다. 근데 그거를 이뤄내는 방법을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방법을 찾아낸 게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공장에다가 오더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가다가 제 마인드가 바뀌고 제 꿈을 더 쫓아가려면 제가 공장을 차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갈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 제가 하고 싶은 모자를 현실화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돈을 벌고 그런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붙어지면 제가 이제는 방법을 그쪽으로 찾을 것 같아요. 공장을 차리고 재투자를 공장에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모자를 좀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라 내 공장에다가 오더를 시키는 거죠. 뭐 언제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했을 때는 기쁜 일들이 그 슬펐던 일들을 다 덮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네. 네.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뭐 이거는 뭐 방송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말 커피 마시는 자리 같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여서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제품에 대한 그 진심은 정말 확고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뭐 구독자를 떠나서 그냥 같은 연배의 친구된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높게 살고 있고 분명히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을 거라고 응원합니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가난히 옆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이유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얘기들하고는 참 세상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저희가 뭐 선하다, 뭐 권선징악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하나하나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거를 고객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어야겠죠? 네. 그럴 네. 거라고. 네, 참 마케팅의 힘이 제품에 대한 열정, 노력보다 마케팅의 힘이 더 강한 시대가 돼가지고. 솔직히 뭐 모장님 채널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불량하게 만들고도 정말 잘 팔리고 정말 대박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예,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뭐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지만 항상 모장님이 즐겨 쓰시는 말대로 통장은 아파 있고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긴 합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 같아요. 네, 하여튼 멋지게 한번 버티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브랜드 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이 프리미어라는 브랜드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계기와 어떤 이유. 처음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한 건 아니었는데, 앞서 나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프리미어라는 걸 썼고, Be Ahead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서 제품이나 아니면은 그 표현 기법이나 부자재나 봉제나 여러모로 모자 업계에서 조금 앞서 나가겠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좋은 제품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만들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새로운 장비나 기법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면 그걸 배우려고 막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마인드가 브랜드의 기본 모토가 돼서 세계적으로 나아가서도 꿀리지 않고 모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자 하나는 제대로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장님께서 이제 모자를 뭐 수도 없이 써보시고 보시고 만져보시고 뭐 하셨을 텐데 경험하셨을 텐데 정작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칼국수집 하시는 분이 칼국수 안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모장님께서 그러니까 생각하셨을 때 본인의 그러니까 모자가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본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모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얼굴이 이렇게 약간 넙대대하고 좀 이게 광대도 살짝 나오면서 이게 하트형 얼굴 같기도 하고 둥그런 원형 얼굴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냅백만한 게 없거든요. 이제 스냅백을 쓰고 챙이 이렇게 스냅백이라 하면 어떤 평챙 모자, 챙이 평평한 아, 네네. 그런 모자들이 다 이제 스냅백인데요. 아, 뉴에라라고 예. 또 불러. 아, 네. 네네. 근데 요 제품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얼굴 큰 사람한테는 최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공장과의 그런 것도 잘안 돼서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샘플링 테스트를 끈질기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라지 사이즈는 적절하게 완성을 제대로 못했고 엑스라지는 아예 시도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미완성 상태로 그리고 제가 안 쓰고 다닙니다. 제 얼굴이 여전히 커 보여서
근데 이걸 썼을 때 안 커 보이고 그다음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근데 또 구매하신 고객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욕심이 좀 과해서 그래서 돈은 못 벌지만 예, 요 모자가 완성이 돼서 하면은 정말 좋게 쓰고 다닐 것 같고 이 번거지도 지금 좋아요. 저는 이제 편안하고 이 각이나 이런 것도 잘 살아있고 챙도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지면서 제 얼굴도 약간 좀 크게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스냅백을 가장 디자인적으로는 좋아하신다? 네, 제 얼굴형의 네네. 스냅백, 그 다음 번거지 이 정도 좋아할 것 같아요. 강호동 씨도 스냅백을 많이 쓰신... 네, 강호동 씨는 완전 라운드형에 가까워서 그죠. 스냅백에 그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어 그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 보면 사이즈가 있잖아요, 모자에. 네. 제가 보통 모자를 사면은 다 원사이즈고 프리라고 써 있는데 사이즈를 나눈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재고 관리도 그렇고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나누신 이유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 MBTI 때문에 아... ISTP 장인이고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고객들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고 이제 인정받으면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기본이고 기초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힘든 점이 너무 많아요. 생산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패턴 조각 하나하나가 사이즈별로 다 다르게 하니까 이게 작은 모자와 큰 모자가 사이즈 큰 모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요 챙은 그대로 쓰고 요 모자의 사이즈만 키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자를 만들으면 분명히 안 어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각각의 이 6개의 패널과 챙의 패널들이 밸런스에 맞게 커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뒤섞이면은 엉망인 모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관리도 어려웠고 챙을 4가지 철형을 내서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언 몰드라고 이 금속 몰드를 4가지를 또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4가지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스냅백이랑 볼캡이랑 메쉬캡 이런 애들이 다 이걸 각각 4개씩 아이고 이게 비싸거든요 되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공장이랑 트러블이 생기면 그거 다 날아가면서 거래가 끊기고 새로운 공장에 또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돈 벌려고 제가 모자를 만들고 이렇게 판매했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MBTI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본인이 쓰는 모자,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수많은 저희 어렸을 때 쌀한톨 남기면 그러잖아요. 너 농부 아저씨가 이거 쌀 하나만 그런 것들을 그게 꼭 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다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다 어렵게 하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모자를 모으고 쓰고 이건 너무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네, 이거 뭐 좀 더 긴 얘기고 그래서 이걸 뭐 한 번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뭐 제가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공장이 또 이렇게 어려운 점들을 따라서 만들어줬고 좀 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고 공장에도 얘기하고 싶고 마술사장님 같은 경우는 100% 얘기를 하면 100% 다 알아들으시고 120%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니까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라이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네. 모장님과 이제 프리미어가 목표하는 바 짧은 목표와 앞으로 그 큰 목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목표 그 두 가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짧은 목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저희 회사가 빚을 좀 많이 지어서 어느 날 얼굴이 막 썩었다가 어느 날은 고통스러웠다가 하는 그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뭐 사업하는 사람 다들 그럴 건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빚이 좀 없게 사업을 하고 싶은 거 짧은 꿈이고요. 긴 꿈은 계속 말씀해드렸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모자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저랑 이렇게 또 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또 마저 못하신 말이나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이거 저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질문만 하셔가지고 콩깍지가 씌워서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모자가 좋은 모자냐, 어떤 봉제가 좋은 거냐, 막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도 그다음에 모자를 어떻게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뭐 어떤 얼굴에는 어떤 모자가 좋냐 이런 거 질문도 좋을 것 같은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한번 네. 모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겠네요. 뭐 네. 이런 시간 종종 가지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이런 유튜브를 많이 찍으면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나눠드리겠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답도 못하겠고 제가 또 혼자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면 이런 영상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탄, 3탄, 4탄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이 질문자가 계속 바뀌면서라도 네. Q&A 시간을 계속 갖는 거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번창하시고 네. 프리미어 모장님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